좁쌀을 허공에 던져봐. 그리고 바늘로 단박에 콕 찔러봐. 그 확률보다 더 어렵게 너를 만났어. 세상 스치며 만난 사람들이라든가 하루에 만나지는 모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나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게 만나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과 옷깃 한번 스치려면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500겁. 1나노가 얼만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 1초를 75등분하는 게 1나노예요. 예. 그러면 1겁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알아요? 일테면 네. 저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를 네. 100년에 한 번씩 옷깃으로 스쳐서 다 녹아내리는 시간. 그럼 500겁은 얼마일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개개적으로 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넌 10원짜리 같은 존재야. 10원? 예. 옛날 10원 아니면 새로 나온 10원? 그냥 옛날 10원. 네. 넌 10원짜리 같은 그거 존재야. 욕인데? 욕 아니고. 야, 이 10원짜리야 그러면 욕이잖아요. 욕은 아니고. 넌 10원짜리 같은 존재야. 작고 보잘것없고 그런 것 같지만 1억에서 10원이 빠지면 1억이 아니야. 예. 네가 보태줘야 온전한 1억이 되는 거야. 아, 그런 의미에서 10원? 넌 작지만 큰 존재야. 너는 10원짜리라고 그래서? 아니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인연을 만난다는 건 좁쌀을 던져서 바늘로 콕 찍는 확률보다 더 어렵고, 아. 사람은 10원짜리 같이 아주 땅에 떨어지면 죽지도 않는 그런 존재 같지만, 네. 그큰 것을 채우는 것은 10원에서 시작해요. 10원이 쌓이고 쌓여 1억이 되는 거지, 예. 거기서 10원만 빠져도 1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큰 존재고, 대충 만나진 것 같지만 예. 그렇게 어려운 확률로 만나는 거예요. 두서없이 하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야죠. 인연도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내 목구멍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목구멍? 네, 내 목구멍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함께 다 더불어 가야죠. 결국 나만 살려고 하면 내 목구멍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자멸하게 되고 공멸하게 됩니다. 외로워지지. 함께 더불어 가야 되고 함께 맞물려 가야 되는 겁니다. 저 밑에 웅덩이 팠죠? 네. 웅덩이 파니까 거기 뭐가 생기던가요? 거기 어제 와서 보니까 올챙이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랐네. 웅덩이를 파면 물고기가 생깁니다. 네. 웅덩이를 파면 물고기가 생긴다. 조그만한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엄청 큰 일이 생겨요. 그늘이 생겨서 쉼터가 생기죠.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나무를 잘라서 땔감도 할수 있죠. 집도 지을 수 있죠. 새들이 날라오죠. 어떤 천재지변도 막아주죠. 그런 책 있잖아요. 시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작은 거 하나를 실천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엄청 큰 일이 생겨요. 이득이 생기죠. 이로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작은 일을 실천하다 보면 그것도 단한 번이 아니라 지속하다 보면 그게 우리 때가 아니면 후대라도 큰 이득과 이로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도 작은 인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어려운 확률로 만났다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떤 작은 일도 작다 하지 말고 세월이 지나면 그런 큰 이로움으로 다가오니까 지속적으로 실행 실천하시기 바랍니다.